자, 포탈라이트였나? 포탈라이츠였나? 나이츠였나? 이어서 가야죠. 1부 이어서 2부. 근데 포탈라이트 정말 재밌네요. 재밌기도 한데 더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디보이드 오브 섀도우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똥물리에 게임을 했기 때문에, 똥물리에 컨텐츠로 똥게임을 했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을 하면은 낙차가 심해서 더 재밌는 겁니다. 똥게임을 하는 이유를 찾았죠? 안녕하세요. 재미없는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재밌는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는 개꿀잼. 기자마자 헛소리 했네. 재밌었구요. 빨리 가자. 사냥 좀더 해야겠다. 레벨업 좀 하고 싶으니까. 5레벨이네? 이게 10레벨에 풀리는구나. 30레벨까지 있어? 빨리 가도록 합시다. 일단 싸웁니다. 난 너무 약해 지금. 더 강해져야 돼. 다음에 비늘로 도끼도 6레벨 도끼도 맞춰야 되고. 일단 6레벨은 찍고 가고 싶은 게 너무 먹기 좋거든요, 이 경험치가. 너무 맛있어 상자가. 꿀맛이야. 횃불 8개에 구리강수 7개. 너무 잘 나왔는데? 한꺼번에 싸워도 이기지 않을까? 지금의 나라면은 잠깐만. 너무 나댄 것 같다, 야. 잠깐만. 너 갑자기 왜 점프하니? 타겟팅 되면은 구르지 않았냐? 수동으로 굴러. 다 덤벼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다 썰어버리겠어. 한꺼번에 덤벼. 그렇지. 강력하죠? 저 경험치바는 무엇이냐? 한번 더. 아우, 찍어. 다음 얘. 그렇지, 강해졌죠? 재밌어. 잘 만든 게임이야. 좀 까다로운 사람도 좋아하는 거 보면은. 아직 컨텐츠를 많이 못 봤다는 게더 좋아. 컨텐츠를 봤는데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전에 아크도 뒤로 갈수록 노가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고통받았었는데. 아크는 진짜 도망할 여지가 없었지. 로스트아크 말고 그 아크 이볼브라고 공룡 나오는 게임 있는데 끔찍했지. 나 그 엔딩 보는데 진짜 뭐냐, 왜안 캐지냐. 다잘 캐지는데 이거? 도끼라서 그런가? 1업만 더 하고 나가야겠다, 다음 맵으로.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캐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게이득. 밤이라고 또 기어 나왔구만. 죽어서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죽는 것이요. 그렇지. 찍어 찍어. 컨트롤이 필요가 없어. 그냥 찍으면 죽어. 찍어. 이리 와. 그렇지. 어쭈? 내려와봐. 죽을라고. 꼼짝도 못해, 꼼짝도 못해. 도끼 박으면 꼼짝도 못해. 죽는 거야, 다. 얼마 안 남았다. 반이다. 경험치 벌써. 뭐야? 팅커벨이야? 그것보다 나침반이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아직까지. 심각하죠? 다른 데도 있나 봐. 저게 붉은색이니까 아닌 거 아닐까? 어쨌든 다른 데 가보죠. 나 모르겠어. 막막해 이거 볼라니까 솔직히. 근데 내구도 되게 안 단다 도끼가. 이게 한 방이 세니까 안 다나 봐. 너무 좋다 근데 도끼. 내 취향이다 딱. 저 정도 무기가 있어 줘야지 꿀잼이지.
또 종백이라서 빠르기도 하고 데미지도 센데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데미지 생각하면 뭐 나름 내놔 구리 내놔 우리의 진짜 저거야? 저기라고? 아무리 봐도 지옥인데 이거는 지옥이라서 붉은색인 거 아니야? 좀만 더 이쪽으로 가보자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저승인데 내 냄새가 나는데 지옥의 냄새가 나는데 저쪽이란 말이야? 어? 아 이건가 보구나 표시가 저게 아니네 활 만들어 달라고 오케이 나무 활 만들어 달래요 만두 주죠 뭐 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어떻게 나무에 부딪혀서 때리는데 나무만 쏙 안 맞냐 골 때리네 정말 죽었어 이리 와 100 데미지다 어 가 어 어 슬라임이 얘로 변했어 죽어 과선 먹어주고요 맛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더냐 안녕하세요 재밌는데? 호박도 먹을 수 있는 건가? 되게 맛있어 보인다 저걸로 단호박해서 꿀에 절여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완료 어 6레벨 찍고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얘네 6레벨이니까 그냥 갈까? 어, 다음 맵에서 아이템 맞춰서 딱 6레벨 입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아까 그 파랑색 나온 게 그게 포탈인가 보다 색깔이 뭔가 그럴 것 같죠? 붉은색은 뭔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게 있나 본데 또 포탈 말고도 어딨느냐 이쪽이란 말이더냐 아 쿨타임이 있네 아 나침반 능력도 있고 쿨타임도 있고 아 복잡하네 게임 애기들 하라고 만든 게임 아니었어? 이쪽쯤인가 보다 어 저건 뭐냐 근데? 건물이야 이거? 나 이거 이제 와서 봤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렇게 큰 걸 이제 와서 봤어? 이게 뭐냐? 어? 저런 또 탐험심을 끌어오르게 하는구만 어디 어디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오! 덤벼! 4레벨 주제 지금 5레벨한테 덤벼 지금? 이리 와 나 체력 회복 찍었으니까 그냥 싸우자 그러니까 체력 회복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살릴 필요가 없네 맛들 넣어! 강력한 전사는 맛들이다 5초 지나면 회복시켜준다 그랬나? 체력이 너무 안 달아서 볼 게 없다 근데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쟤 또 있네. 아, 쟤 내리 와. 어디서 말이야? 이리. 그렇지. 어, 좋아. 강력해. 아, 또 있냐? 어, 이거 종백이라서 위도 맞아. 개꿀이야. 얻어 걸린 거네, 확실히. 집불록에 우유비버섯. 야 많다 많아 꿀잼이잖아 서랍 안에 뭐 있냐 도자기 솥 가구 아 저 가구였어? 난 뭐 아이템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 이건 뭐냐 왜 색깔 왜 이럼 내 눈을 속일 수 없거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 뭐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 거참
얘까지 잡고 내구도 회복해야겠다. 도끼 그렇게 세네. 어딨지? 내가 여분으로 몇 개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아닌가? 다 썼나? 배낭이 다 찼어? 딱히 버리고 싶은 건 없는데? 정원버섯이나 버리자. 파기해버리고 사용. 좋아. 돌도끼가 내구도가 좀 더 필요한데 좀 센 돌도끼를 만들어야겠다. 구리도끼 같은 거 만들어야겠다. 곡괭이 귀찮네 일일이 하려니까. 왜 이렇게 쓸모없는 것만 나와.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게 아니야. 난 죽었어. 구르기! 이리 와. 어 되게 좋아. 종백이 개사기야. 그렇지. 뭐 나왔는데? 접시 같은 거? 저기 뭐지? 팬케이크인가? 선인장 씨앗 필요 없어. 도자기 그릇. 아 저런 거 나온 거야? 아 여기구나. 이런데. 아 여기 숨겨놨네 세명이. 나 그냥 여기 찾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있길래 온 건데. 못된 녀석. 큐브 어딨니? 아이 포탈 스톤 부족해? 가져가. 자 넣어보자구요. 아까 쉰다 그러고 2시간 쉴 때 밥 먹고 잤거든요. 먹자마자 잤습니다. 나태함의 끝. 나태함의 끝장. 먹자마자 쳐놓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건물 짓는 거 말고 그닥 없어요? 그러면은 딱 볼 만큼만 보고 빼야겠네요. 사실 DLC도 안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거든요. 한 2시간 하고 끊을 줄 알았는데 당당히 괜찮네요. 생존 게임 길게 잡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슬라임 퀸이 돌아다닙니다. 킹도 아니고 퀸이야? 처치해 주세요. 여자라서 죽었다냐? 아 요즘 민감한 드립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냥 막 생각 없이 지르면 안 돼. 레벨 몇일까? 아 목함 먹으면 되지. 씨는 뭐 씨도 먹자. 그릇 필요 없어. 그릇이랑 아 석탄이 있어야 되고 도자기 필요 없고. 사실 솔직히 말해 저는 건설 같은 거는 취향이 안 맞거든요. 그냥 당장 필요한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좀 집에도 장식품 같은 거 없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 관련 장식품도 없습니다. 내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마이크랑 티슈랑 물티슈면 충분합니다. 아, 건물. 아 저게 보스구나. 와 저런 게 있네. 개신기하네. 나 여기다 집 짓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안녕 메타픽스야? 도움 줄 거니? 뭐? 일단은 쟤는 솔직히 나보다 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슬라임이라서 좀 약할라나? 빨간 벨. 레벨업 하겠다 이제. 레벨업 먼저 하자. 빈을 줄 것 같지도 않아 제가. 벌목꾼 레리. 뭐야? 나무? 벌목꾼 도끼를 만들어줘야 돼? 아 그래? 귀찮은 놈이네. 야 데미 짱쌤. 야야 왜 이렇게 억세니? 야 잠깐만. 잠깐 타임! 먹어! 아 왜 리젠 되니?
뭔가 무기가 다르다 너희들. 아 우두머리구나 하나가. 아 둘 다 우두머리인가? 석탄도 있네 여기에. 아 왜 저 쟤를 보고 때려. 어쭈? 뭔가 얘네 판정이 안 좋다. 걔는 나무 몽둥이는 좀 길었는데 얘네 판정이 구리구만. 이거 튼튼해. 비교도 안 되게 튼튼한데? 전네들이랑은? 어 경험치 많이 준다. 어, 얘 판정 구려 얘네. 고소준으로 나를 맞출 수가 없지. 양손 도끼를 말이야. 제법이야. 석탄 석탄. 도끼랑 도끼만 가져오고 나도 장비 좀 바꿔서 와야겠다. 쟤는 솔직히 모르겠고 일단 바꿔서 오겠습니다. 가까우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도 있어요. 저 슬라임이 나보다 강하다면은 건설을 하거나 높은 데서 도끼를 던지고 싶은데 슬라임이 뭐 분열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퀸인데? 슬라임한테 암수가 있구나. 어디 보자. 무엇이 필요한고. 체력 좀 올려주자. 너무 배째고 있으니까. 어디 구리곡괭이 만들 수 있네. 이제 구리곡괭이로 바꿔야겠다. 벌목권 도끼도 구리 들어가고. 구리 많이 캐놔서 다행이네. 하나 둘 두 개 짓고. 자 내 도끼 좀 파괴하자. 이거였나? 내놔봐. 아, 자 그걸 열어. 자 일단 내거 하나. 나는 이거 하나로 다 하겠습니다. 어 이건 뭐냐?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 아 나 근데 별로 쓰고 싶지 않아. 아 배낭이 찼다고? 아 그래? 고기 들어가 있어. 합체하고 먹은 다음에 만들면은 딱 비지 않나? 그렇네. 좋아요. 가죠. 카울 항구야 이름이? 항구가 있어?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 죽으면 돈 깎여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한 번도 안 죽었네요. 아무래도 이제 오픈월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작 같은 거에 흥미가 간다. 오 한 방이야. 대박. 목화가 부족해 자리가. 아이씨. 당근 버려. 당근 같은 거 안 캐. 내가 좀 쓰다가 줘야지. 어차피 갖다 줄 건데 뭐. 내가 좀 쓰다 주겠소. 되게 좋다. 한 방이야. 나무도 세 방이야? 개꿀이네?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한 방? 아, 안 맞았어. 한 방? 열매도 한 방? 개편함. 오, 개편함! 미침. 작은 나무 두 방. 열매 한 방. 그렇지. 이 정도 편리함은 있어줘야지 게임이. 버섯 두 방? 좋아. 이게 어디 썼더라? 저쪽 있구나. 갖다 주자 이제. 너무 쓴 거 주면 좀 거지게 하니까. 참을 수가 없네 이거. 아 이거 참을 수가 없네 이거. 아 참을 수가 없구만. 참을 수가 없어. 어 참을 수가 없어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이 파밍 욕구 참을 수가 없어. 나왔다. 자스민이라고 부르겠어요. 뭐 해주기 전에 그거 어딨냐? 그 묘목 에메랄드 나무 씨앗 말고 이름이 뭐였지? 모카시. 여기 근데 모카시가 크네?
성장감 작으면서 막 진짜 뭐 보이는 거 캐면 되니까 나요. 오 석탄 많다. 아, 저 조금만 박자. 오 이제 6레벨 장착. 아, 나 장비 안 바꿨구나. 다리방하고 바꿔올라 그랬는데. 오 두 방이야. 재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캐는 건 쉬워서 좋네. 노가다가 굉장히 적네요 게임이. 아주 좋아 깔끔해 아주. 비늘만 주면 좋겠어. 에이 저런 거 안 먹지 이제. 이제 결과를 봐버렸는데. 가구라고 써있는 거면 걸으면 되겠구만. 오, 야, 그래픽 좋은 것 봐라. 해적화 잘 돼있나봐. 뭐 깨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렉도 뭐 버벅임, 뭐 렉 그런 거 하나도 없네. 심지어 디보이드 오브 섀도우도 약간 있었는데 약간. 7레벨 정도에서 붙어야 돼. 나 근데 나는 비늘을 원해.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 깜짝이야. 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오네 얘네. 아 도자기 줍지마. 그런 걸 줍는 거야. 경험치 좋아. 블록만 10종류? 극혐이네요. 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아 근데 곡괭이 내구도가 빨리 산다고 해로? 내방컷? 어 타이트하게 딱 맞네 체력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방에 딱 죽네. 쎄서 그런가? 도끼 되게 좋다 이거. 너는 5렙인데 3방이니? 한심하구만. 내놔라. 첫 보상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저 좋은 거 나왔는데. 파괴하자 이거. 양초 파괴하고. 아 이것도 그냥 파괴해버려. 좋구만. 뭐 이 정도 먹어줬으면은 어우 야 이게 뭔 일이야. 이런 거 안 놓치지. 아 너무 범위가 좋아서 그냥 다 삼켜버리네 그냥. 인벤토리를 비울 수가 없네. 인벤토리 너무 많이 먹을 게 많아서. 혐이네. 옷장 좀 쓸까요 그러면? 당장 뭐 안 가져가도 되지만 없으면 아쉬운 것들 좀 넣어주죠. 그런 거 없네. 도자기 같은 거. 아 이거 빼버리자. 왜냐면 목화가 많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걸러. 물폭탄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나중에 천천히 구하죠 뭐 그런 거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내가 캘 거를 조정하면 되니까. 아, 킨슬라임이 드랍 아이템으로 뭐 좀 화려한 걸 주면은 슬롯이 빌 것 같긴 한데. 킨슬라임이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어디 있었냐? 너가 여기 있었고 킨슬라임은 킨슬라임 어디 갔니? 내가 절로 간 건 기억이 나는데. 이쪽에 있지 않았나? 어 저 위에 있지 않았나? 사람 있네? 원래 사람 사는 동네였어 그럼 여기? 어, 나 되게 진행 빨리 한 것 같다. 무슨 맵을 거의 다 넘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빨리 진행해도 되나? 뭐 더 있겠지? 끝나겠어요 나 게임. 뭔가 엄청 진행이 빨라 게임이.
좀 이런 만드는 유는 좀 오래 걸려야 될것 같은데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거든요 지금. 이상하네요. 농부어 거래하기. 오, 야 이거 좋다. 이거 나중에 하면 되겠다. 아 씨앗은 저도 심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걸렀어요. 이거 못 깨는구나. 넌 검이 너무 짧구나. 나 참새성 가서 퀘스트 완료될 수 있나 이 정도면? 70m 적인가 보다. 퀸 적인가 보다. 어디 어느 방향이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60이야? 아뭐 이상한데 잘못 봐. 딴 건가? 석탄이나 캐자. 석탄 많네. 엄청 많네. 굳이 어려운 전투를 안 해도 재료가 다 모이니까 적당히 해서 가도 될것 같다. 우리 석탄. 역시 많은 게 좋은 거지. 아직 이쪽 티어, 석탄이 관련된 티어에 장비들을 거의 못 맞춰봤으니까. 아마 철 같은 것도 석탄으로 재련할 것 같네요. 자원 초기화, 메비동만 해도 되더라고요. 초기화가. 상자도 계속 나오고. 우리 본진 옆에 상자가 있어서 편한 것 같긴 하네. 슬라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캐다 보니까 정신줄 놔버렸네. 일로 일단 가보자. 뭐가 있던. 저건 뭐냐, 저 거대한 거는? 놓칠 수 없지. 깔린 게 석탄이네. 돌도 깔려 있고. 아, 이거 괜찮은데? 여기 맵 좋은데? 나무도 있고. 정체가 무엇이냐. 깜짝이야. 야, 일어났어. 벌목해 볼라. 덤벼. 별로 안 튼튼하네. 아, 그렇게 길구나. 범위가 별로다 너. 경험치는 240에 빛의 에메랄드 준다. 오. 역시 에메랄드 앵무새 미만 잡. 앵무새는 강해서 피하기 어려웠어. 랄드 앵무 짱이셨지. 앵무좌. 나 석탄 너무 많은데? 재료가 부족하겠네 이 정도면. 철 같은 것도 먹게 되겠지 뭐. 이 맵에 있을 수도 있고. 좀 깊은 데 있을라나 만약에 있다면은.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보일 것 같은데. 딱 보일 만한데. 야 이거 그래도 굴이라서 오래 가나봐. 복갱이 좋다. 이거 망가지면은 버리고 드릴 한번 써볼게요. 궁금하니까. 아, 구리가 있나? 구리를 좀 캐야 되는데. 왔네, 거의 다 왔네. 어디야? 어디 있냐? 뭐, 여기 있다는 거야? 15m라고? 이 밑에 있는 거야? 원래 위에 있었잖아.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은 건가? 저게 포탈인가 보다. 맵이 너무 예쁘다. 저쪽 맞고 포탈은. 캐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어? 진짜 막 캤는데 뭐 안에 땅 꺼져가지고 막 슬라임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야? 개무섭네.
땅 빠지면은 무서우니까 일로 갑니다. 돌도 많고. 좋아. 야, 강하다. 구리 곡괭이 강하다. 뭐 안쪽에 뭐 없을라나? 일단 확인 좀 해보죠. 내가 못 본 곳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희귀 아이템이라던가 뭐 그런 거 안 숨겨놨을라나? 이건 좀 액션 RPG 위주라서 안 숨겨놨을 것 같기도 하다. 슬라임킨이 위에서 안 보이니까 일단 뭐라도 파보죠. 아래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연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것 같다. 아래 석탄 있네. 아래까지 자원이 있긴 하네. 어, 가다가 뭐 낙사하는 거 아니야 진짜? 흑불로 300개 집 하나 짓겠다 이 정도면. 우리 슬라임킨을 찾아서 고립시켜버리겠어. 야, 내구도 빨리 산다. 어, 왜 이렇게 안 나와지냐? 됐다. 밤이야? 이쪽이라는 건데. 아, 진짜. 일로. 어디 이쪽이야? 어, 저쪽인데. 안 그래도 밑에 깔린다고? 이쪽이야 슬라임퀸. 밤에 나왔나? 밤에? 아무리 봐도 이쪽인데 위치를 여기 아래인 것 같은데. 여기 아래에다 젠을 해놨다고? 이게 뭐 이상한데 좀 게임이? 가보자 한번. 안 깨짐. 일단은 리젠 되게 갔다 오죠. 고리도 좀 캐고 새로운 장비도 좀 맞추고. 작업대 다음 티어가 뭐가 필요하지? 맵 보는 것보다 약간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게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 아직까지 모르겠어. 어, 깜짝이야. 왜 이렇게 남의 집에서 저렇게 많아? 3티어 올리려면은 철 필요하고, 그러니까 철이 필요한 단계에 왔고. 너도 업데이트 하려면 뭐 필요하냐? 너도 철 필요하고. 다 철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야 되네. 현무암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완전 다음 티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티어에서 뼈가 있으니까. 어, 야, 투척도끼 이렇게 퍼준다고? 가져가자, 투척. 만드는 걸로. 모르였구나. 다리 보호대. 하나, 둘, 셋, 넷. 제작하고 가져가서. 어딨어 다리 보호대. 장착. 파기. 장착. 버섯 효과. 아, 두 개야? 두 개나 필요 없잖아. 하나 버려. 재졌죠? 치명타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제법 터졌거든요. 저 괜찮은 것 같은데. 21 회복이면 21 괜찮네. 투구 유무도 정할 수가 있네. 아니, 보여야지 전사는. 투구가 생명이지.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강부의 헬멧. 좀 구리가 많이 드네. 구리 몇 개나 했지 나? 녹여보자. 어, 세 개면 만드네. 하나, 둘. 두 개였나? 이거였니? 어, 두 개면 되네.
우리 곡괭이는 혹시 모를 때뭐 죽어서 아이템이 사라진다거나 사라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비해서 상자에 넣어두고 최강 드릴 좀 써볼까? 요술사 파괴의 도약 도약은 좀안 땡기는데? 난 여기 티어에서 지금 올릴 건다 올린 거네 그러면? 좀 써보자 좀. 디자인은 한 손이야? 구리 구리 어딨니 구리? 여기 있어? 느린데? 손가락은 안 아프네. 여러 개 캐는구나 한 번에. 하나만 캐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찍어 놓으면은 괜찮네 이러면 엄청 좋네. 편하다. 이것도 숫돌로 회복되나? 죽으면 돈만 깎여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딜레이가 좀 심한가 보네요. 혹시 렉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리방 한번 하게. 리방이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요즘 트위치가. 빨리 철만 뽑으면 되겠다. 퀸슬라임인지 걔 잡고, 아니면 퀸슬라임 거르고 그냥 이동해도 되잖아, 사실상. 왜 이렇게 파는데 욕심이 생겼지? 여행. 퀸슬라임 보이는 위치에 젠데르인데 딱 가면 좋겠는데. 저기 있네. 아까 왜안 보인 거야? 이렇게 보이던데. 전부 숫돌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생긴 것좀 봐라. 눈도 있어. 제가 더 불안한데 나는 얘는 일단 덩치가 크니까 좀 느릴 것 같은데 번개를 끌고 와서 죽이자 일단. 그렇지. 저런 식이야? 야! 보스전 보급 나왔다. 야야야야, 뭐야. 잠깐만. 올라오냐, 여기? 야, 버섯, 어디서 버섯? 버섯, 버섯, 어디서 버섯? 잠깐만. 진짜 죽겠어. 버섯 고기 어디다 놨지? 6번이구나. 뭔가 디자인이 바뀐 것 같아.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하면서 알아갈 만한 것들이니까. 쟤 계속 덤비네. 여기 쓰면 안 맞잖아. 일단은 소환도 하냐? 한 방이네. 그렇지, 세면 안 되지. 투척으로 잡아도 되겠는데 체력이 일단은 약간 꿀리네. 이걸로 못 잡겠다, 야. 너무 많다, 체력이. 야, 안 보여. 지금 가자. 좋아. 패턴 이해했어. 저거 체력 달면은 페이지만 바뀔라나? 잘 만들었다. 그 정도는 맞아줄 만해. 보니까 보스가 덩치가 커서 피격 판정이 좋은 만큼 데미지가 낮네. 솔직히 잠복보다 나죠. 어우야. 받아줄 만해, 저 정도는. 맞아줄 만해. 근데 다 있으면은 지속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구르기들이 아니라 뭐야, 왜 그래? 무기. 고르죠? 이거 거북이랑 패턴 똑같네. 투척을 할 필요도 없구만. 단순하네. 왜 그래? 고정기 알아서 스페이스 바라.
아, 이래서 스페이스 바로 바꿔놓은 거구나, 전투 들어갈 때는. 좋은 위치야. 옆에 있는 조그만 거는 안 봐도 되겠지, 뭐. 강하다. 힘캐라 강하다. 불러. 그렇지. 하나 먹고, 바꾸고. 아, 못 먹었나? 아, 먹었구나. 나로 돌고, 회전하고, 굴러가고, 서고, 때리고. 어, 단순, 그 자체. 아이템이 막 허밍되고 있네, 잡다가. 구르고. 어, 잠깐만. 날 품지 마. 구르기. 오히려 잠판 3마리 있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 아, 조그만 것들이 거슬리네. 자꾸 때리니까. 두 번 점프하고 구르고. 구르는 거 피해주고. 야, 너 잘 캔다. 너 좀 이용해서 캐도 되겠는데. 근데 점프가 안 되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 이거를. 네가 와줘야지. 그렇지. 아, 이래서 점프 패턴 넣어놨나 보다. 내가 낑겨서 진행이 어려울까봐 얘가 직접 와주게끔. 구르기. 피하고. 아, 쟤는 좀 거슬렸는데. 얘부터 잡자. 아, 임무 완료? 잡몹이 더 위험해. 뭐 나왔어? 아, 배낭 가득 차면 안 돼요. 뭐 버려야 되는데? 이런 거 버려. 어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 그러지 마. 꽉 찼다고, 아직? 아, 진짜, 개귀찮게 나오네. 아, 개귀찮기구나, 이거. 야, 딜 됐다, 세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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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아, 버릴 거 없는데, 나 이제, 마땅히. 산소회복도 있어. 아, 이거 버리자. 그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슬라임킨, 아, 트로피야? 아이씨. 모두들에게 돌아가라. 애매한 느낌 것 봐라. 경험치 이거밖에 안 줘요? 어, 뭐야 저거. 트로피 필요 없어 나. 뭐 아크처럼 트로피 있어야지 뭐 진행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럴라나? 소환 아뮬렛 레시피? 소환 아뮬렛? 오, 이거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내가 알아볼게요. 내가 알아보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세 번이면 카지네. 어디 뭐 다음으로 가볼까 이제 슬슬? 뭐 가면 되잖아 절로. 큐브도 있고. 철 나올 것 같은데 슬슬? 보스 잡았겠다. 어디 보자. 구리 드릴로 다 캐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랜딩 패드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업대에서 하나 구할 수가 있다. 세이브 포인트인데 내가 함부로 건드렸다 어떻게 된 거절라고. 맵이 다 몬스터가 바뀌었네. 일단 구리가 아직 나오고요. 여기서 더 나올진 모르겠네. 일단 구리만 봤고. 아직 철로 보이는 건 안 보이는데? 여기 있을라나? 숨겨져 있는 건지 아니면 다음 맵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
완전히 색이 바뀐 거 보니까 몬스터들의 이제 구성이 바뀌었죠. 다른 데 있나 봐. 뭐야? 아, 회복. 이거까지. 좋은데 드릴 괜찮은데 약간 손맛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레벨이면은 싸워도 되지 않을까? 그냥 한 마리만 잡아봐야겠다. 한 얘네가 한 6레벨 되면은 그냥 진행하고 다음 맵으로. 6레벨이면 그냥 진행해도 되겠네. 아, 좀 내보내주면 안될까? 야 잠깐만 나 내.. 야야야 망했다 망했다. 야 이거 안 캐줘 안 캐줘. 야 망했어 진짜 망했어. 함부로 파면 안 되겠구만. 아, 됐어. 좋게 생각해. 어? 안 보이는 아침반? 어 저기 뭐 금강 같은 데 있다? 금이야 이거? 구리야? 처음으로 죽었네. 내가 내 함정에 빠지는 게 더 심각하다. 이거 딴 걸 잘 봐야 돼. 이런 거 파냐? 저... 좋은 건 안 나오나 보다. 구리 파는 거 보니까 여기 아직 구리 이상이 나올 만한 데는 아닌가 보네. 와 뭐냐 땅 왜 이러냐 무섭게. 내가 정리해 주겠어. 어쭈? 속도 좀 돼. 뼈. 와 내려가는 데 있네. 여기 먼저 보자. 크으, 이게 뭐야. 어 얘 뭐야. 아 저거. 아 불 뽑는데 여기는. 야, 마그마 두 방이야? 거의 두 방이네. 아니네? 크리였나보다? 크리랑 뭔가 중첩됐나보다. 화염물약 풍요의 반지? 뭐 이런게 있었어? 바로 옆에 적이 있어도 파밍을 하는 수준.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타임 어! 먹어. 그렇지. 어 레벨업 7레벨. 오 HP 확 늘었죠? 체력 올려. 어 뭐 있다. 고양이 있어. 고양이 귀찮네 이거. 어 침대 짱 맞네. 아 씨앗은 할 겁니다. 어 잠자기도 있어. 애완동물 어디다 쓰는 거죠? 애완동물 세 번째 먹었는데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네. 잠자는 건 저게 다야? 가을 온천. 그 배낭 양을 못 늘리나? 가방 같은 거 없나? 원래 그런 거 있지 않나? 생존 게임엔? 나 왜 여기 왔냐? 우두머리 크런트 무찌르기 해충구제 가을 온천 가라니까? 아 그건 아는데 그거는 저도 처음 먹었을 때 써봤는데 그게 다예요? 아 그럼 거슬리기만 하죠 뭐. 나 달고 다닌 거 보지 않았나요?
개똥이네 그럼. 불이 어딨니? 저깄네. 자동으로 좀 합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디 이게 다야? 나무도 좀 심어야 될 것 같고 트로피아 넣어놓자. 아 이런 게 있었네. 이것도 갖고 와야지. 이거 먹을 건데 쓸모없는 폭탄 같은 것도 다 그냥 써버리고 과감하게. 자 이동하죠. 이건 뭐냐? 보스 있는 덴가? 철을 갖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철도 철이지만 비늘 안 나오나? 비늘이 나와줘야지 내가 저거 아이템을 하는데. 비늘을 누가 주지? 비늘 줄만한 놈이 안 보이는데? 저런 애들이 주는 건가? 여기 나온 애들이? 너가 비늘 주니? 비늘 줄 디자인이 아닌데 너는? 줄지도 모르겠다 뭔가. 아 템에선 다 똑같네. 오 점프를 해 감히. 어 내가 더 세다. 이리 와라. 때리기만 해도 꼼짝도 못하겠다. 어 비늘 주네. 진짜 주네. 비늘 챙겨서 가야겠다. 좋아 좋아. 아 거북이 있네. 아 고정키 진짜 씨. 잠깐만 고정키 그냥 활성화시켜서 꺼버리자. 안 뜨네 또 이번엔. 아 글로 가지마. 친구 부르지마. 치사하게 분노로 죽일거야. 그걸 또 부르네 새끼. 저거 새끼가 이리와 이리와. 왕토가 예쁘구나. 사우리안 전사야? 그럼 제가 잡아먹은 건가 보다? 투구를 만들었나 보다. 제 얼굴이 아니라. 그쵸 뭐 입안에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구나 그거는. 너무 과한 생각이었어. 망토인 줄 알았지 뭐. 날개인가 보네 그러면? 아 망토 같은데? 이곳에 오는 모험가들의 가죽으로 망토를 만든 건가? 아 구석이야? 크 새무기 끼겠구만 이거. 어디 보자. 이걸로 만들었나? 구리 대형 도끼. 어, 구리 하나. 구리 들어와. 아, 세 개 필요한가? 일단 받아봐. 야, 망치는 또 하나 들어가네. 치명타 피해 6%? 좋아 좋아 좋아. 신물물이다. 신물물? 신문물? 들어와봐. 어딨어? 데미지 차이 좀 볼까? 얘는 이제 28이고 어 2배 거의 2배 차이 나네. 되게 좋네. 신무기야 역시. 버려. 오 디자 아 때리지 마. 가자 신무기의 힘을 보도록 하죠. 다음은 강철 도끼다. 특성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거 쓰면 되네. 왜 클릭을 해서 데미지 추가를 넣었는지 그게 좀 의문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네, 볼까? 감이 전혀 안 오네 여기는. 멀리 좀 갔다 와야겠다. 저쪽쯤에 가서 한번 돌려봐야겠는데. NPC 없나?
거북이가 내 첫 타자다. 아 저기 NPC 있네. 너가 잠깐만 딜 안 박히냐? 야 딜 좀 봐. 이리 와. 피할 것도 없다. 죽어라. 강하다. 하얀 마법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저를 찾아주시겠어요? 뭔 소리야? 아 화염 마법봉? 몬스터가 드랍해주나? 일단 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퀘스트 보상도 비슷비슷하니까. 없네 여기도 아니네? 확 가야 되나 보다. 좀 더 이리와. 이거 첫타가 안 맞아. 아이 그냥 깔끔하게 죽일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피해. 이리 와. 화염식인 꽃? 제법 튼튼하구만. 딜도 세고. 가만히 있으면 회복 이제 좀 보자. 아 뭐야 왜 저래. 흑블록도 400이 마지막이네. 400개만 있으면 돼. 아 저렇게 차는구나. 움직이면? 움직이면 사라지고. 오. 가만히 누가 가만히 있어 지금 이 게임에서. 올라가야겠다. 또 마법봉 찾아줘야 되냐 내가? 이게 네 마법봉 아니냐? 아니구나. 아 저긴가 보다. 들어가야 되나 보다. 까지가 내가 찾아주겠소. 이 도끼로 야 두방 좋아. 어디서 덤벼. 이것이 공격력과 방어력이여. 여깄니? 어 뭐 투구 나왔다. 아 폭탄 같은 거 써먹지도 않는데 들을 게 귀찮네. 아 물약도 필요 없어. 야 버려. 버서커. 근데 너 그거 안 나왔어. 나 쟤꺼 이런 거 캐면 뼈라도 주나? 딴 거 없네. 쟤꺼 안 나옴. 나온 건가? 안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뜨는데? 어따 잊어버린 거야 쟤는. 묘상한 놈이네. 야 니 거 없음. 자 아직 저거 어디다 잊어버린 거야? 당연히 저긴 줄 알았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여긴 뒤로 나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이런 데 있나? 아니 이런 데 있으면 몬스터도 하나도 없는데 네가 그냥 찾으면 되잖아. 어, 없지 이런 데는. 혹시 마법봉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나 캐자. 역시 내가 나한테 필요한 지식은 없는 것인가. 저 어디다 놨어 마법봉? 어디다 갖다 놨어? 아니 니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알려줘야지. 아 그래요? 어. 나랑 별 차이 없네요. 4개? 뭐
몬스터 죽이다 보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저기 저기서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이나 올리자. 가자. 저쪽에서 한번 밝혀볼까 나침반? 높은 데서 해서 나오겠지 뭐. 여기서도 안 나와? 저 화살표 방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화살표 방향은 저번에 낭 떨어지었는데? 화살 반대 방향이 있을라나? 저기 저쪽에서 했잖아. 여기서 해보자. 이 키보드 바로가기 설정하남. 이 키보드 바로가기 그냥 해. 모르겠다. 나와봐. 높은 데 올라올 수 있냐? 올라올 수 있네? 여기도 없어? 대체 어딨단 말이냐. 귀찮구만. 뭐 높아서 안 밝혀지고 그런 게 있나? 올라가라. 아, 야. 그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야, 여기도 없다고? 저 어디 계세요? 내려가야 있나 혹시? 막연하게 찾아야 된다니 끔찍하구만. 아까 그 동굴 쪽에 있었나 혹시? 동굴 쪽에서 뭐 캐야 나온다던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땅을 캐서 나왔다기보다는 뭐 동굴에서 나오거나 보이는 데 있었으니까. 저긴 없었고 저기도 눌렀지. 저기를 한번 보자. 저쪽을 저기를 올라가서 건너편으로 가보자. 무슨 따끈한 냄새가 나냐? 아우 좀 여기도 없다고? 아우 이게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아우 야야 뭐 낙사 정도고. 내부 진입이 저기랑 여긴데 그럼 저기 같은데? 저기에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저기 내부에 저기는 일단 뭐 상자가 나왔으니까. 상자 나오고 뭐 안 나왔잖아. 여기는 한번 갔던 데가 있고 안 갔던 데도 있으니까 뭐 리젠드 있니 설마? 저런 야, 저걸 뒤로 뛰어가서 때린다고? 타락한 견습병사. 아, 원래 병사였나 보구나. 또 있네, 저 애완동물. 저 애완동물 좀 나오지 좀 마. 뭐야, 우린 부엉이야? 아, 너 같은 게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475구나. 이쪽인가 보다? 이리 와. 분량 먹여야겠는데. 약이 너무 남아 돌아. 한번 다른 것도 써보자. 불폭탄.
물이 생기는 폭탄이야? 수중호흡 치유의 두루마리. 원거리 투척이라고 보면 되겠다. 투척보다 세네 훨씬. 여러가지 구리구리하긴 한데. 상자 있고요. 상자가 있다는 건 여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구리기사의 갑갑? 오, 위스프를 소환합니다? 점점 괴물이 되고 있어. 얼굴도 못되게 생겼어, 내 캐릭터. 약간 비호감이야. 오야. 여기는 아니시다. 여기 혹시 포탈이 없는 건가? 맵의 끝부분인가? 다른 데로 가야 되나 혹시? 어떻게 잘 잡았다? 뒤 딱 등대 딱 딱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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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떠내놔. 와, 뭐냐? 와, 뭐야? 이게 뭔 일이야? 구리 걸쇠? 어우, 야. 여기 문화재야. 어디서? 보자, 걸쇠 어딨어? 고대의 무기입니다. 내구도가 있네? 40 데미지. 오, 세다? 근데 나 이거 보정 없잖아. 일단 뭐 얻었구요. 아니, 얻은 건 좋은데 이게 다야? 진짜 포탈 없는 거야? 뭐 이 맵은? 일단은 좀 바꿔서 쓰고 있자. 그리고 이거 가지네? 여기도 아니란 말인가. 끔찍하구만. 진짜 없는 건가? 왜냐면은 원래 연결이 돼 있었나?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위치상. 저런 위치인데? 개구력. 역시 내 아이템이 짱이시다. DPS는 확실히 센 것 같긴 한데 내 아이템이 짱이야. 반대쪽으로 가자. 저기 갔으니까 저기에 있겠지. 너무 지하라서 안 나오던가 막아놓은 것 같아. 나오지 못하게끔 맵을 돌라고. 그럼 이걸로 한 번에 먹으면은 좋아. 뒤따 쎄. 고대 무기인 주제 별로 안 좋아. 방패 같은 거랑 같이 써야 되나? 아, 뭐야 저것도. 터번 같은 게 나왔는데? 아, 만화 물량 꺼져. 아. 필요 없죠? 스스로 터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버려. 올라간다.
여기 아무것도 아닌가 봐. 넓히면 넓고. 너무 세다 나. 역시 여기서 죽었었나? 그래서 빠꾸 됐나? 아니겠지? 그냥 휘두르면 다 죽어. 그렇지. 아, 여기서 자고 갔지. 맞다. 뭐 이따 없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볼까네. 뼈 하나 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더? 퀘스트 같은 거를? 항구로 돌아가 봐. 내가 너무 쉽게 온 감이 있고, 참새 그것도 가야겠다. 참새 거기서 철까지 먹고 가려고 그랬지. 아직 1-이니까. 나 여기서 퀘스트 받지 않았나? 허름한 판잡지 메피스트에게 가서 메타스피 에터피스. 이동해 달라고? 잠깐만. 이걸로 가라는 거 아니야? 네가 몸으로 막고 있으면 어떡하니? 클릭이 안 돼. 아, 나 도자기 같은 거 먹었어. 아씨. 아, 올빼미 그냥 데리고 다녀. 아. 아! 자리 더럽게 차지하네. 이걸로 가달라며. 이걸로 가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클릭이 안 되냐? 제 옆에 있는 상자를 열어서 안에 물품을 사용해 콜레미스로 이동하여 더 알아봐 주세요. 이거니? 저 상자 같은데? 때려 부숴보면은 뭐가 나오겠지 뭐. 물뱀이 개 징그럽게 생겼네. 아니 활성화가 안 돼. 뭐 하라 그랬으면은 다음 퀘스트로 이동되는 지문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자 열라는 걸로 안 넘어가. 저 상자가 상호작용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콜레미스로 가라고? 안 가. 뭐야 이거. 골 때리네. 뭐야 이게 다야? 장난하나. 죽어. 콜레미스고 나발이고 돌아가자. 뭐가 자꾸 삐삐 떠있는데? 세 개가 다 떠있어. 먼지 나들목도 떠있어. 아, 축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 어떤 축제 하고 있는지 내가 가서 맛봐줄까? 왜 너 아직도 여기서 성불 못했냐? 미개 아니었어. 빨리 성불하란 말이야.
뭔가 좀 위험해 보여서 계속 안 건드렸는데 위험한 게 아니라 축제라면야 뭐 가주겠다. 섬에서 길을 잃으면 언덕이나 성 위로 올라가 시야를 확보하세요. 나 벌써 2시간 가까이 했네요. 7레벨 딱 레레벨이네. 그쵸? 철 나와주면 좋겠어. 자,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냐? 나무밖에 없냐? 눈사람 있네? 장식용 뭐 장식용 아이템 받아가는 데고 뭐 그딴 데 아니겠지? 실용적인 걸 줘. 돈을 주던가. NPC도 없어 지금. 여기서 눈이 바로 쌓이네. 말리 오크야? 빨간 모자 12개 훔쳐오세요. 저런 애들한테 훔치라는 거야? 아, 저 몬스터야? 몬스터였니, 눈사람아? 제법 세구나. 너무 세다, 야. 올빼미 구경만 하지 말고 뭐 좀 해야 하는 게 어때? 회복템을 안 가져왔어. 모자 안 주는데, 얘네? 어, 야, 잠깐만.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눈뭉치 나왔어, 눈뭉치. 저건 뭐, 당연히 뭔지 알 것 같고. 당연히 그냥 눈뭉치겠지, 뭐. 특별한 거 없고. 우리 올빼미가 옆에서 화닥거려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어디서 벗었? 버섯 어디 갔냐? 저 버섯 말고 버섯 살 여기 있다. 아니 지하굴 있잖아. 뭐야 깜짝이야. 아 올빼미 꺼져 거슬려. 아 쟤네가 주나보다. 회복 좀 하자. 어 사람 있네 저기. 그렇지 엄청난 속도로 체력이 차기 시작하는데. 어 보자마자 던지네 이 알프탄? 상도덕도 없는 놈들. 면역 뭐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아 시간차 오바지. 아 시간차 오바야 시간차 오바야. 야! 아 타겟팅 진짜 개불편하네. 그냥 타겟팅 없앨 수 없어? 아 타겟팅 없으면은 안 죽을 텐데 괜히 타겟팅 생겨가지고 더 불편해. 이게 왜 있는 거야? 아무나 덤벼. 내놔. 바꿔 이거랑. 모자 내놔.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알고 아주 신났구만. 나 아래서 살해당했는데. 시작은 음은 아니지? 가자 일로. 비열한 놈들. 우리 치사하게 나온다 이거지. 죽었다 너희는. 아 올빼미 좀 죽여버리면 안되나?
그렇지. 혼자 남았다. 아, 네가 받아주니 딜? 아니지? 어? 선배, 네가 올빼미가 얼린 거냐? 아니지? 뭐 네가 얼린 것처럼 움직여. 마치 뭐라도 한 것 마냥. 어? 올빼미가 죽였네? 뭐지? 신기술이냐? 아, 버려 이거 씨. 아, 졸라 쓸모없는 거 더럽게 많아 진짜. 이것도 버려버릴까 그냥? 아, 이것도 그냥 버려. 뭐야? 큰 가방? 오면 빼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 올빼미 너무 거슬린다 너 진짜. 뭐 기술이 있건 뭐가 있건 넌 필요가 없어. 너가 없으면은 높이 격으로 다 잡을 수 있어. 꺼져. 아, 진짜 이 로건 이거. 로건 어떻게 세상 전환하는 거야? 죽여. 아, 쟤만 없으면 이렇게 한 대도 안 맞는데, 개 같은 거 저거. 아, 내가 위습을 소환한 거구나. 아, 때릴 때마다 위습 소환돼서 개편하네. 아, 높이 좀 봐. 그렇지. 어, 아, 이렇게 편한데. 아, 올빼미. 아, 올빼미라고요? 아, 올빼미, 올빼미가 문제야. 매도는 거야 패스를. 아, 전투라도 해주던가. 모자나 모아가자. 모자 내놔, 모자. 딱 내려앉아. 개귀찮아 얘네 잡는거. 내려와. 개쎄. 분노의 존재를 자꾸 까먹어. 분노가 아직 안 찼는데? 아, 근데 눈사람 은근히 세단 말이야. 체력도 많고 살짝 쫄리는데 쟤도. 안 떨어지게 좀 막아놓자. 근데 얘부터 잡아야지 뭐. 할 수 있나. 어, 더럽게 아프네. 위습 어, DPS 좀 봐 쟤. 자살하러 갈 뻔? 아, 개 무섭네. 레벨업. 딜 너무 세네. 내 체력이 너무 없어. 체력을 너무 안 줬어. 체력. 아니, 많이 줬구나? 그냥 아픈 거구나? 나한텐 철을 원한다, 철을. 모자, 7개 남았네? 모자. 저 모자를 나한테 바치는 노예들일 뿐이야, 저것들. 내놔라, 모자를! 좀만 쉬자. 어, 이게 오히려 낫다. 어, 회복하는 게 낫고 다른 건 좀 구리네. 회복하는 거에 비하면. 그쵸? 발동 피해는 뭔지도 모르겠고. 아, 위스프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근데 위스포 되게 좋긴 하다. 30이면은 방패 드롭도 괜찮을 것 같아. 게임이 이리스 신났네 아주. 어우 야스톨 좋구요. 공짜리가 그냥 쓴다. 나와라 모자 다림마다. 그렇지. 너한테 맞춰 딜 들어오냐? 어 많이 들어오네. 어 100 들어오네. 어 너 DPS 너무 빨라. 캬, 강하다. 이거 가면 선물 다 차있겠는데? 근데 위습 소환 되게 재밌다 이 게임이요? 이 게임이 이제 퀘스트가 있거든요. 어 잠깐만 나 망했다. 야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어 퀘스트가 있어서 그냥 액션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션 RPG 게임에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요소가 조금 있는 거죠. 오히려 난 액션 RPG가 더 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건설하고 집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한 4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딱히 뭐 짓지 않아도 저는 뭐 캐고 이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씩 불러 싸워야겠는데? 불러 지긴 하냐? 봐봐 어디 갔니? 아래로 쏙 빠졌냐? 골테리네. 일로 와봐 일로 와. 마나가 너무 많이 들어. 아야 가지 말라고. 내려와. 어딜 가. 아야 왜 제가 또 제가 타겟팅 돼. 아이 골 때리네. 알았니? 죽으시고요. 그렇지. 위스프와 아 그래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에 어, 안 거슬리는 이 사이즈에 도움 준다. 이게 패시지. 야, 데미 세다 은근히 57이면. 그렇지 미니 드래곤. 저 정도가 딱이지. 무슨 덩친 더럽게 큰 게 날아다니기만 하고 도움이 안 돼. 시야만 가리고. 부엉이 놈들 말이야. 떨어질 것 같아 여기서 캐면은. 개 무섭네. 어 야 잠깐만. 저 못 잡은 보고서 안 달리냐? 모자 두 개 남았는데 여기였나? 아 여기는 들어가는 데고 저쪽이었나 보다. 해볼게. 전선 너무 불편해. 내 생각에 분명히 법사가 셀 거야. 어, 오브시에도 그 디보이드처럼 게임 구성을 보니까 무조건 법사가 좋을 것 같다. 야 잠깐만 이거 채우고 왔는데 그럴 거야? 모자 나왔니? 무슨 사람이랑 맞다이 떠야겠네. 그래요? 공수가 제일 편해요? 법사는 어떤 마법 쓰나요?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소환 같은 거 있나요? 위스프가 나오니까 약간 디아블로 같기도 해. 막 소환도 되고 오히려 어 되게 잘 짜여져있어. 나 액션 RPG 요소가 사실 처음 켰을 때 맵을 보고 아 너무 이거 노가다 요소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 전혀 그런 거 없네.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모자가 안 나오냐? 너 너무 빨라 진짜. 눈뭉치 던지는 클래스가 달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죽을 뻔했어. 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어.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노가리나 까야겠다. 파벌 같은 거 날려요? 혐이네. 지금 궁수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법서버 튼튼할 거 아닙니까? 궁수가? 화살이 소비값이 들어가다? 아끼지 말고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아, 당근으로 만드는 거야? 어, 되게 싸네. 당근으로 만드는 거였어? 슬라임을 잡아야겠네. 저거를 운용을 하려면은. 아, 벌써 풀피야? 저, 좋아 저거. 바틀 넣어 그냥. 됐다. 모자 가져왔다. 1400이요? 뭐야 이거. 뭔지 알려주고 가져가면 안 되냐? 아, 장식용이야? 하, 꺼져. 빨간 큰 가방 어디서 구하는 거야? 너 막연해. 저 구하는 거는 항상 느끼는 건데 막연해. 아, 고정 개가. 어, 깜짝이야. 어! 밤길을 걷다가 막 살인마가 등 돌리고 서 있는 것 같아. 어! 깜짝 놀랐네, 나. 아, 이런 데 젠데 있냐? 야! 마틸이야. 볼을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시프트 누르면은 지랄 발광을 하죠? 뭐야 뭐? 굴뚝에서 나오던 너를 잡을 때? 삑삑 소리 정말 정겹지 않나요? 뭐하냐 여기서 또? 너랑 너 한 마리랑 맞다 했던데 이 정도야? 눈뭉치 데미지 100 들어가면 꽤 괜찮다. 나 눈뭉치 넣어놔야겠다 여기. 당장은 너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던졌는데 뭐 5 들어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굴뚝 어딨어 굴뚝. 굴뚝이라는 게 존재하니 이 게임에서? 어, 라커로 뭐냐 얘? 아, 입고 있었는데. 아, 너 방... 잠깐만. 아, 장식이야? 어, 너 내 것도 사갈 수 있지? 아, 내 것 좀 사가라. 입고 있었네. 아, 뭐 이렇게 저렴하냐? 올빼미 가져가. 폭탄 필요 없어. 랜턴은 그냥 가져가준대. 특별히 모자 필요 없고. 목화 맞네. 나 우리 거기서 100원이야? 아, 나 그 뭐야, 흑블럭 좀 팔래. 흑블럭 없니? 흑블럭은 취급 안 하니? 내가 너 같아도 흑블럭은 안 살 것 같긴 한데 한번만 사줄 생각 없냐? 흑블럭은 없네. 그치, 흑블럭 사면 너무 오바지. 이것도 그냥 팔아버려. 거슬려. 누구네 집 굴뚝이 있나? 저게 아, 저건가 봐. 대박. 이렇게 알려주면 나 이해나 하겠어. 근데 걘 아! 뜨거웠다. 놀랐냐? 어, 놀란 거 보여준 기념으로 불량해야 된다.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굴러 얘? 얘 왜 이래 갑자기? 미쳤어.
야, 왜 이래? 아, 미쳤나봐. 어, 당근이야, 이거? 아흠. 아, 뭐, 씨앗이야? 아, 미안. 당근인 줄 알았지, 뭐. 한 번 누르니까 계속 눌러지네. 아, 또 있냐? 자연스러워. 자연. 자기 집이야 아주. 어? 가만 안 둬. 가져왔습니다. 예이. 뭐임 이거? 장식품인가? 아, 설마. 설마 펫이냐? 크리스마스. 아이템이라도 주워주면 안 돼. 템창이라도 늘려줘. 차라리 저거 펫한테 템을 줘버려. 오야. 루돌프 사슴 코는. 오야, 좋은데 너 은근히. 약간 도움 된다 너는. 아, 그만 놀고 이동하자. 어디니 여기는? 아, 저기서 절로 가는 건가 봐. 저기서 보스 같은 거 있는 건가? 약간 내구도 같은 게 없나 보다, 방어구에. 무기에 있는 내구도를 채워준다는 것 같다? 여기 위에 뭐 있었거든요? 아, 야, 야, 야. 긴장해. 내일 나한테 선물 준다고? 그렇게 맨날 주면은 크리스마스에 뭐 주려고? 저기 말고 붉은색 포탈 있지 않았나요? 아, 내가 그 전맵을 착각한 건가? 사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저기 해충구제 있잖아요. 가져 걸로. 아, 너무 어두워. 근데 안 보여. 안 보여도 잘 찾아가죠? 아! 그만 안 해? 걷기만 해도 가네 이제. 내가 좀 사가. 버섯은 필요할 것 같고, 섬유랑 다른 건 그다지 괜찮은데? 가져가라? 물약 필요 없어 나. 난 가겠네. 좋은 거 좀 팔어. 좋은 거만 팔면 딱 RPG 게임인데. 이쪽에 누가 있네. 아리에타가 어디 있는 애지? 지하가 있는 건가? 내려갈 수 있는? 여기니? 길드마스터 전화. 길마 쟤 뭔가 불안하다. 얘 왜 이러냐? 와, 뭐야? 도난당한 무기. 아! 결벽을 증명해주러 가야겠구만. 아, 지하 감옥에 있던 애가 아리에타였지? 맞다. 잊고 있었어. 아, 너무 어둡고 무섭다. 잠깐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뭐하냐? 내려와. 안 내려오면 내가 내려준다. 어, 뭐야 이거야. 베놈 구더기? 아, 아리에타 먼저 하고 오자. 길 외웠어. 야,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네. 졸라 치사하네. 저거 어떻게 찾냐고. 우연히 찾았지 나는. 아, 그만. 아,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시프트키 못 누르겠다 이제. 아 됐다. 그만 굴러라. 됐다. 아리에타 어딨냐 대체. 걸어가자. 전투에만 구르고 평소에는 걸어다니겠습니다. 너무 거슬리네요. 나 너 막 가는 거 아니야?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진짜 안 보이는데 나. 어디였니? 여기였니? 비켜. 그렇지. 잘했다. 아 길드마스터한테 보고해달라고? 아 내가 보고도 해줘야 되냐? 까짓거 해준다 내가. 이 기쁜 날에 그 정도도 못해줄 수 없지. 뭐냐? 아 더럽게 어둡네 이거. 안되겠다. 잘 간다? 떨어졌냐? 길마 저쪽이었어? 저쪽 위였네? 아, 길 좀 봐라. 이 건물인가 보다. 길마. 어, 너 아니었냐? 아, 퀘스트 끝났구나. 내려가면 되네, 그럼. 아, 지하 어디였죠? 어, 야, 큰일 날 뻔했다. 스톤 몇 개 안 남았. 좋아. 비명의 모래. 비명의 모래시다. 고대신 크리스티는 많은 수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썽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나한테 지금 설명해 주는 건 다음 맵. 7레벨 맵. 어, 딱 내 맵이네. 바로 앞에 포탈 있어. 어, 맵 좀 보자. 열쇠가. 방금 그 진동 뭐냐? 루돌프. 집에 가라. 탈착이야. 아, 나 자꾸 누르게 돼. 아, 아. 꺼져 임마. 어, 저기 사막맵에 있던 애들 다 있네. 아, 이게 있구냐? 그럼 얘 죽여야지. 와 무한 도끼질이야. 어디다 대고 도망을 가. 이 다 죽음 뿐이야 오로지. 등딱집 트로피 그런 거 주지 마. 제가 악당들인가 봐. 풀피 좀 채우고. 우리 입구 막고. 어 이 우리 입구 조이고 1대1로 뜨자. 좋은 발상이야. 분노가 써가면서 그렇게 하자. 그거 좁으면은 나랑 힘들게 싸우겠지? 그렇지.
전살 거 아니야 너희는. 어, 야 뭐야 법사였니? 오, 얘 됐다 쓰다. 하지만 내 상대는 안 되는구만. 더럽게 세긴 하구만. 하나씩 잡자, 하나씩 잡자. 오, 됐다 쓰네. 도망갈 테러도 확보를 해놔야겠는데 계단을 만들어주자. 점프 안 되지 전투 중에. 너무 높아. 아 뭐하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자. 이 여기로 쓰면 내 생각에 안 맞는 곳이다. 싸우다가 몰리면 절로 가자. 한 명 한 명이 나보다 강해. 철목이 없이 여기 와도 되는 거야? 내가 저거 길을 못 찾은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설마 안 덤비는 거야? 정신이니? 너도 회복되냐? 아 너도 되네. 아! 야 그러면 나 이거 들어가 싸워야 돼? 잠깐만. 야! 아 잠깐만. 혹시 미치겠네 이거? 아이 하지마 아이씨. 이렇게 깨라고 만든 게임이구나. 야 이거 세게 나오는데 나한테? 이러면 소비템 안쓰고 흙만쓰고 깰수 있지. 이른바 흙수조 메타라는거지. 문제는 저 고위 이교도 지보. 제가 보쓴거 같은데 딱 보기에도 세보이죠? 아 뭐 어떻게 좀이 안되냐? 위험한데? 대각선으로 뚫려있으면은 저 번개 들어오네. 세다. 심지어 여기로 쓸 일도 없었어. 이런 식으로 틀어막고 여기까지 막아야지 전기가 완벽 차단된다. 반응도 안 하죠 가까이 왔는데도. 그쵸 안 오죠 반응. 전사랑 맞다이 떠가지고 이겨버리면 어떡하니 세상에.
멍청한 AI 저거. 이대로 가면 그냥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겠다. 싸우다가 먹고. 그렇지. 색한 선에서 매무리. 동랩인데 왜 이렇게 세지 얘네는? 나보다 랩이 낮은데? 너무 진지하게 하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밀리지도 않아, 얘는. 이거 피해지긴 하냐, 전기인데? 레벨업 됐죠? 뒤졌다, 너는. 뭐야? 미쳤나? 뭐야? 찐따였어? 부하하는 찐따였어? 뭐야? 재치 골줄 몰랐냐? 황당하네 얘네. 아, 나도 뭐 눌러버렸어. 나 갑니다. 뭡니까 이게? 아, 실망입니다. 21개. 이게 다야? 뭐야 이게? 진짜 이게 다야? 반대쪽 입구 하나 더 있고 막 그런 거 있나? 저기도 있어 입구가. 두 개인가 봐. 여기 입구 저기 하나. 여기가 진짜 맵이네. 여기 비늘 나온 애들 나오는 거 보니까 철도 이쪽으로 가면 나올 것 같다. 아까 그곳이 내가 막힌 데고 처음에 그 간 곳이 올슨 가수원 8레벨. 그런 레벨 올라갔네. 뭐야 저거? 에메랄드야? 에메랄드인가 보다. 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철이 없는 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 레벨 치지 말고 가자. 뭐야? 약초상? 야, 이런 것도 만들어. 죽은 깨도? 빨간 머리 애니네. 당근이랑 호박. 되게 간단하다 퀘스트. 바로 할 수 있네. 짜잔. 뭐야. 신속의 물약이라는 거 줬어. 너는 그럼 끝난 거지 퀘스트는?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여기 안 나오지? 여기가 끝맵인가 보다? 어 여기도 아니고 내 생각에 아까 얘기한 반대쪽이 맞는 맵 같다. 어, 맵의 색깔을 보니 가수원 하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몬스터 나오는 데서 갑자기? 좀 이상할 것 같긴 했어. 뭔가 있겠지. 가수원에서 사과를 키우는 현자 있을 법해. 그것보다는 철이 필요한데. 담빌래? 야, 마법 줬어? 어쭈? 마법 써도 이거지? 안 통한다. 아, 215. 어, 괜찮네. 체력 낮고, 경험치 많이 주고. 집을 내가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피했지롱. 좋아 좋아. 비닐이구나. 저희가 정면 입구인가 보다. 입구에서 몬스터가 있어서 못 나오나 보지. 그런 설정 아닐까요? 빈집이면 너무 이상하잖아. 깔끔한데 너무. 쟤부터 잡아야겠다. 쟤부터. 선이 갑자기 322? 조금 센 놈인가 보구만. 이리 와라. 18레벨 다운 전투력이야. 패턴이 점점 추가되고, 얘는 추가됐다기보다는 이제 마법이랑 회피가 있는 건데 마법도 강해. 확실하게 세졌어. 한 단계씩 세지는 게 아니라 두 단계 세진 것 같아. 지금처럼 멍청하게 하면은 이제 많이 쳐맞는다 이거지. 가자. 열어라. 목공 에릭? 아 이게 뭡니까? 아 수준. 갑니다. 없어. 내 생각에는 여기가 마지막이고 비명의 모래에서 반대쪽 포탈로 간 다음에 진행을 더 하던가 아니면 반대쪽 포탈 쪽에서 강철이 나올 것 같다. 나는 강철을 원한다. 벌써 2시간이 넘었지만 그래도 원한다. 저 있구만. 바로 옆이구만. 강철은 구리로 못 캔다거나 뭐 그런 거 없겠지? 구리가 제일 강철 다음인데? 빠바바바바밤. 특별한 섬 이벤트에 도전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이 능력치 같은 게 아니라 장식이라는 게 너무 좋다. 필요 없는 거. 가네뽕우리. 9레벨이네. 딱 여기 맞나 보네? 어 깜짝이야. 쟤 왜 저러냐? 나 왜 구석에서 소환돼? 불안하게. 어 이쪽이 맞나 보네. 뭐 제작하라고? 화염을 가장 두려워한다. 어 그래. 화염을 두려워하는 놈의 부하가 화염을 쏘냐? 아 강철이 이거 보스 잡고 나오나봐. 그쵸? 어 느낌이 강철이 나올만한 색깔이 아닌데. 색감이 뭔가? 익살꾼 개집 쥐바퀴 검은 복서 흰 복서
올빼미 같은 거다 파네. 고양이 이런 거. 갈색 올빼미 저런 게 되게 비싸네. 나 간다. 집에 뭐 있어? 솔직히 말해. 이거 뭔 짓이야? 이 새끼 뭐 하는 놈이지? 방심하지 마라. 역시 쟤 웃는 얼굴 볼 때부터 불안했어. 귀가 구린 놈이야. 우유버섯을 만들어라. 물약. 화염베리가 필요하네. 설마 여기 보스냐? 아니겠지? 보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딘가에 방종할 때가 됐어. 저기 같은데? 딱 봐도? 눈 한쪽이 좀 이상하다. 레벨링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나 봐. 야, 역시 9레벨. 강하다. 어우, 야, 깜짝이야. 그렇지. 괜찮네. 길이 엄청 긴가 본데. 어, 깜짝이야. 죽여, 그냥. 그렇지. 버섯 먹어. 어, 이거 뭔가 쎄한데, 좀? 뭐해?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그럼 뭐냐? 아니, 책이야? 아! 똥을 넘겼어, 쟤는. 괜히 와서 쟤또 죽냐, 옆에 있다가. 불 때리네. 뭐야? 또 모험가인가요? 불쌍해서 도와주러 오신 건가요? 도와줄게. 야, 다 죽였는데 뭘. 이제 와서 묻지를 해. 진작에 말하던가. 아, 나또 눌러버렸어. 눈길 가로채기. 야, 너 너무 밑에 있다, 야. 도와줄라 그래도 너 밑에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기 싫다, 야. 너 이렇게 높게 있냐? 내려와. 뭐 다음 맵이 있어? 다음 맵이 강철인가 봐. 오늘 내 생각에 다음에 보스 보고 강철도 얻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보죠. 다음에 보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와서 가죠. 내일 썸 한번.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계속 하게 될것 같습니다.